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오이 넝쿨입니다. 오이 잎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곤충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마귀. 아직 덜 자란 녀석 같은데요. 파리를 주워봅니다. 아, 바로 낚아챕니다. 다리로 파리를 움켜쥐더니 아, 머리부터 먹는군요. 파리가 버둥버둥거리니까 두 팔로 강하게 움켜쥡니다. 다 큰 성체였으면 금방 식사가 끝날 텐데 아직 어리니까 좀 걸리겠죠? 아, 여러분,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체로 머리부터 먹히는 파리입니다. 이제 파리의 움직임이 없네요.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고 있네요. 거의 곤충계 서열 랭킹 최상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리를 거의 흡입하듯 먹어치우는 중입니다. 사마귀가 원래 곤충의 머리부터 먹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이 녀석은 파리의 머리부터 먹었거든요. 송충이가 나뭇잎 갉아먹듯이 파리를 먹네요. 아직 파리의 발 안쪽이 움직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데 진심인 사마귀입니다. 몸통 절반쯤 먹어치웠네요. 어? 아직도 발이 움직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파리의 몸통이 거의 사라져 갑니다. 날개를 끊어냅니다. 아, 근육 붙은 쪽은 먹고 날개는 버리는군요. 아, 이제 몸통은 사라졌습니다. 한쪽 날개도 끊어져 버립니다. 유일하게 먹지 않는 부위가 날개인 듯 합니다. 아직도 두 팔로 꼭 붙들고 있네요. 발은 끝에까지 다 먹네요.
이제 다리 몇 개와 꼬리만 남아 있어요. 야,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전부 다 먹어 치우네요. 다리를 먹고 있죠. 자리를 조금 이동하네요. 고이 끝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이동하네요. 이제 정말 꼬리만 남았어요. 발 하나로 여유 있게 마무리 식사 중입니다. 아, 먹방 마무리입니다. 이제 손을 씻는군요. 발에 묻어 있는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먹어줍니다. 뒷다리도 들어주고, 아, 수컷인가요? 식사 후에 이렇게 발을 청소하는 것이 사마귀의 어떤 특징 버릇인 듯 합니다. 식사 끝!